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문제로서 사진 편집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기로서 레이어 마스크 기본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작업에 필요한 새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위드는 600픽셀, 그 다음에 하이는 320픽셀, 픽셀 단위 꼭 확인해 주도록 하시고요. 해상도는 문제에서 특정한 수치가 적용되지 않은 이상은 꼭 72로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컬러 모드는 RGB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하시고, 8비트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OK를 눌러 주었습니다. 좀더 작업창을 자유롭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을 분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눈금자를 표시할 때는 Ctrl R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쵸? 자, 표시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 Ctrl R. 그쵸? 눈금자에서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단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문제는 픽셀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픽셀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찻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나서 천사 그 다음에 화원을 선택을 해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가 하나에 들어가져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세 창만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어차피 복사해서 옮겨놓고 이제 필요 없는 파일이 될 거니까요. 자, 일단은 찻잔을 선택을 하시고요. Ctrl A를 눕니다. Ctrl C를 누르도록 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다가 배치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화원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물론 Ctrl A, Ctrl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를 하셔도 되는데요. 이번에 또 다른 방법, 그냥 끌어다가 작업창에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러신 후에 레이어 패널을 열어주도록 하시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작업창이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는 작업창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 클릭, 클릭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작업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상태에서도요. 이미지 상태인지 마스크 상태인지, 지금 현재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 패널에서 전경색을 흰색 정의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은 검정색을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바에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을 하시고, 옵션 바에서 색상 적용을 첫 번째 있는 걸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있는 건 뭐냐?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전경색과 배경색의 혼합 단계를 표시를 하는 색상입니다. 그 다음에 타입을 리니어 방식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퍼시티는 100%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신 후에 작업 이미지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레이어 패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오른쪽에 보면은 당연히 첫 번째 색상이니까 흰색이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검정색이고요. 중간에는 회색 단계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흰색은 레이어 마스크 상태에서 흰색은 해당되는 이미지를 표현해 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보세요. 흰색 부분은 이 왼쪽에 있는 꽃 이미지가 표현이 되는 거고요. 지금 마스크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검정색 부분은 이미지가 표현이 안 됩니다. 중간 단계의 회색 단계는 점점점 불투명도가 적용이 돼서 배경이 비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레이어 마스크로 합성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천사 이미지를 합성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천사 이미지를 활성화시키고 Ctrl A, Ctrl C 일단은 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신 후에 원형 선택 툴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원을 이렇게 선택을 해 줍니다. 지금 선택을 해줄때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요, Alt를 누르게 되면은요,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타원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때 Shift를 같이 누르게 되면은 정원이 그려지게 돼요. Alt Shift를 같이 누르게 되면은 중심에서부터 생성이 되는 정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신 후에 천사 이미지를 복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Edit, Paste into 선택 영역 안에 붙여넣어라 해가지고 선택 영역 안에 이렇게 붙여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레이어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이미지는 전체 사각형으로 다 왔습니다. 왔는데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이 돼서 하얀색 부분만 지금 천사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움직여 볼까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원형은 그대로인데 이미지만 이동이 되죠. 그쵸? 꼭 뚫려 있는 것처럼. 그쵸?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시고요. 먼저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줍니다. 픽셀은 5픽셀을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FF AB08로 지정을 했습니다. OK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우터 그로우로 번짐 효과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지금 근데 보세요. 번짐 효과가 잘 표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냐 하면은 지금 원래 이게 없다 하면은 나올 거예요. 한데 스트로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표시는 되어 있는데 시각적으로 보이진 않는 것뿐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일단 흰색 지정하고 사이즈를 점점 높여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수 있게요. 그냥 이렇게만 적용이 됐다 하면은 아하, 이거는 적용이 안돼 있는 상태구나. 스트로크를 틀림없이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수치를 높여줘서 효과가 보일 수 있게 나열을 해줍니다. 물론 너무 약하게 적용이 될 때는 스프레드 값을 좀더 주게 되면 진하게 표시가 되게 될 거고요. 아시겠죠? OK를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좀 전에 보게 되면 어때요? 지금 이미지만 안에서 이렇게 돌아갔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작업 공간이 두 군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마스크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마스크를 클릭했다면 이미지는 안 움직이고 보이는 공간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나는 이게 뭐 실제적으로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실수로 해가지고 결과 값이 움직이게 될 경우도 있어요. 마우스 조작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두 군데를 락을 걸어줍니다. 락을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그쵸? 두 개의 마스크와 이미지가 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미지와 마스크 결과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예시 기본기를 익히고요. 두 번째 예시로 레이어 마스크를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창을 열어두도록 할겠는데요. 일단은 새 창은 파일 뉴를 클릭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위드는 350, 그 다음에 하이는 400을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해상도는 72, RGB 컬러, 화이트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OK를 지정을 해주고 새 창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좀더 작업 창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분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더블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이미지, 담장, 벚꽃, 그 다음에 연등, 그 다음에 한복을 눌러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또이 작업창에 불러지게 될 건데요. 일단은 작업 세 창만 분리를 할 거고, 이미지는 그대로 한 군데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장 JPG를 활성화시켜 놓도록 하시고요. Ctrl A, Ctrl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필터에 들어가셔서 아티스틱 스펀지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1 정도만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할 거고요. 12, 5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OK를 지정을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불투명도를 50%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양을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는데요. 커스텀 쉐이퍼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에 있는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쉐이프는 낙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논을 지정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컬러는 흰색으로 지정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컬러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러신 후에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중앙에 큰 낙엽을 표시를 해 줍니다. 자, 잠깐 오른쪽으로 좀 옮길까요?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하시고요. 드롭 섀도우 기본값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벚꽃 JPG를 활성화시키고 Ctrl A, Ctrl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을 다 가릴 정도로 배치를 해 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사이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놓고 Alt를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또 연등 JPG를 활성화시키도록 하시고요. 연등 JPG Ctrl A, Ctrl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놓고 마찬가지로 낙엽을 전체 가릴 수 있도록 배치를 합니다. 그러신 후에 레이어 2번과 레이어 3번 사이에다가 Alt를 누르고
클릭하셔가지고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두 개의 이미지가 이 나뭇잎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돼서 보세요. 어때요? 나뭇잎만큼만 보이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연등 모양이 밑에 있는 잎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연등 모양만 보이지만 눈을 확인해 보게 되면 두 개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하나만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해서 합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어 패널에서 마스크를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경색, 흰색, 그 다음에 배경색, 검정색을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하신 후에 지금 첫 번째 있는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방식, 오퍼시티 100%로 해가지고 지정을 한 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합성을 해 줍니다. 그쵸? 그럼 흰색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흰색 부분은 연등이 보이게 되고 검정색은 안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 단계, 회색 단계는 자연스럽게 배경과 합성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한복 이미지를 복사해서 가져올까요? 한복 JPG로 활성화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봤을 때는 어때요? 사람보다는 배경이 선택하기 편하죠? 그래서 마술봉 툴로 배경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한복 안에까지 색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안에까지 왔죠? 이럴 경우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토레런스, 허용 오차 값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으로 주냐 하면은 한12 정도만 줘볼까요? 자, 다시 클릭을 해봤어요. 해제하고. 자,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침범하는 범위가 좀 줄어들었죠? 그렇죠. 같은 색상 유형의 단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비녀 부분이 지금 이렇게 선택이 추가가 됐네요. 그럼 지금 배경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비녀까지 들어온 거죠. 이럴 경우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폴리곤 라스트 툴 같은 경우로 선택 영역을 배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침범한 거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Alt 키 누르고 이 비녀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해볼까요? 자,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택 영역에서 제외가 됐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Select Inverse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이 반전이 됐어요. 그리고 Ctrl C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었습니다. 밑에 한복 자락이 밑에까지 다 내려갈 수 있게 배치를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밑에는 나뭇잎만큼만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나뭇잎만큼의 선택 영역이 필요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지금 보시게 되면 나뭇잎 이미지에서 오른쪽에 벡터 마스크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선택 영역으로 표시가 됐죠. 지금 이미지는 한복 입은 이미지가 선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선택 영역만큼 흰색으로 만들어지면서 마스크가 적용이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뭇잎만큼만 한복 입은 여인이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밑에는 맞았어요. 근데 결과 이미지를 보게 되면 위에 있는 이미지, 얼굴까지는 다 나와야 됩니다. 즉,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나뭇잎만큼만 흰색으로 돼 있어서 이미지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위까지 나오기를 원한다면은 위에도 무슨 색깔이 돼야 될까요? 흰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마스크 활성화 돼 있죠. 단순합니다. 사각형 선택 툴로 얼굴이 보이는 만큼 있잖아요. 보이는 만큼을 이렇게 선택 영역을 표시합니다. 그러신 후에 이 마스크에다가 단순하게 Alt Delete. Alt Delete는 뭐죠? 지금 정경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럼 흰색이 칠해진다는 얘기네요. 한번 Alt Delete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흰색만큼 밑에는 정확하게 나뭇잎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위에는 이미지가 흰색이 이만큼 더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람이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드롭 섀도우를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문자를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호리젠탈 타입들을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 열체를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타입은 스타일은 볼드를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24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 F800585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OK를 지정을 하고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하신 후에 코리언이라는 걸 입력을 합니다. 그쵸?
뭐 다른 툴을 사용을 하거나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보게 되면은 숫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숫자가 있죠. 거기에 엔터가 있어요. 조그만 엔터. 엔터를 클릭하게 되면은 적용이 될 거예요. 입력 대동결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써지는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작업 화면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옵션을 설정합니다. 글꼴, 볼드, 그 다음에 24, 색상만 좀 바뀌게 되나요? 지금 보게 되면은 780A2 부가 되는 거죠. OK를 클릭했습니다. 그러신 후에 DRESS 드레스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진 편집 따라하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 창을 열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뉴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폭은 600픽셀, 그 다음에 하이는 400픽셀, 그리고 해상도는 72, RGB 8비트, 그 다음에 흰색을 지정을 해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시고 감내선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눈금자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100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물론 지금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내선을 꼭 표시를 해야 되는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가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구성을 할때 도움을 받고자 표시를 하는 거죠. 지금 눈금자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눈금자 한 칸씩 한 칸씩 스냅이 잡혀서 100 단위로 표시하기가 좀더 편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시를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Save As를 눌러 주도록 하시고요. 바탕화면에 위치 123456789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받게 된 수험 번호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름, 여러분들 이름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홍길동 입력하고요. 문제가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입력을 해서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임시 파일은 실질적으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자, 저장을 눌러 주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에 필요한 소스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더블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2급-5, 6, 7, 8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해서 열기를 눌러 주었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먼저 필요한 게 2급-5가 필요합니다. 그쵸? Ctrl A 그리고 Ctrl C를 눌러 주었어요. 그러신 후에 작업 이미지에, 지금 보게 되면 작업 이미지가 어디 있죠? 이쪽에 있네요.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필터, 그 다음에 아티스틱,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스폰지 효과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OK를 눌러 주었어요. 자, 그럼 이 이미지는 필요가 없죠. 일단 밑으로 내려놓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다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Ctrl A, Ctrl C,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었습니다. 이 이미지 밑으로 내려놓도록 할게요. 그러신 후에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서 새로운 레이어, 지금 보시게 되면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상단에 있는 옵션에서 지금 색상은 블랙에서 화이트를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리니어, 그다음에 오퍼시티 불투명도는 100% 이렇게 정의를 시켜주도록 하고 작업 이미지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밑에서 위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밑에 부분이 검정색이 되니까 해당 이미지, 그러니까 해당 이미지는 바다 이미지죠. 바다 이미지를 투명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위에는 흰색이니까 불투명하게 해줘서 밑에 이미지와 합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선물 상자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이미지가 있죠. 이 이미지에서 올가미 툴을 선택을 합니다. 다각형 올가미 툴을 선택을 해서 이 선물 상자 모양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십시오. 자, 됐죠. 그 다음에 Ctrl C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Ctrl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서 배치를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 더블클릭해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도 잠시 밑으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3,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FF 지금 보게 되면 한글이네요. FF0099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OK를 적용을 시켜 주었어요. 그 다음 풍선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이 이미지에서 배경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술봉을 선택하고요. 배경을 클릭해 주도록 하세요. 지금 선택을 해 보다 보니까 어때요? 이쪽 부분 일부분 선택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은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해 줍니다. 그쵸? Shift 키를 눌러서 그림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를 시켜 주도록 하세요. 자, 됐나요? 이 부분이 좀 남아있네요. 이 부분도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때요? 이쪽 부분 보니까 같은 흰색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침범을 했죠? 이럴 경우에는 선택 영역에서 지금 선택 올가미트를 선택하고요. 선택 영역이 이 부분까지 침범을 한 겁니다. 그래서 Alt를 눌러서 선택 영역에서 이 부분을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셀렉트 인버스 반전시키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밑으로 내리고 컨트롤 V로 붙여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풍선의 방향이 반대로 반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Edit, Transform, Flip Horizontal로 수평 방향으로 가로로 뒤집기를 눌러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요. 안내선을 이용을 해서 크기를 맞춰서 조절을 해줍니다. 지금 조절을 했을 때 제가 Shift 키를 누르고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되면서 크기가 조절이 될 겁니다. 자,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에 아우터 그로우 효과를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그 다음에 아우터 그로우 밖으로 번짐 효과를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지금 현재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하늘색 계열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늘색 계열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좀 더 잘 표시하기 위해서 오퍼시티 값은 100수로 적용시켜 주도록 할 거고요. 사이즈도 조금 더 10 정도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 주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미지를 합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리본 모양이 있죠. 자, 커스텀 쉐이프를 선택을 하고요. 쉐이프 모양은 리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을 보게 되면 리본 배너 같은 모양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FF00으로 해가지고 노란색을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3픽셀, 색상은 FF6600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OK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정의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물론 그림자가 잘 표시 안 될 때는 이 디스턴스 값을 조절을 해가면서 나타내줍니다. OK를 눌러주었어요. 그 다음으로 모래시계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쉐이프 모양은 모래시계를 선택을 해줍니다. 보시게 되면 모래시계가 있죠. 그 다음에 연속해서 그릴 때는 Create New Shape Layer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럼 링크가 풀려서 기존에 그려졌던 부분에 스타일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자, 그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스타일은 없습니다. 논을 정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FF0000으로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작업 화면에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드 엠보스를 눌러서 엠보싱 효과, 이너 베벨로 해서 효과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문자를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리젠탈 타입트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체를 지정을 해줍니다. 아래체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볼드,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36포인트요.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이미 색상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작업화면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글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글자 입력을 맞춰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위치는 여러분들이 보셔가면서 맞춰주도록 하세요. 글자 위치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를 정의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2픽셀 지정하고 색상은 0000 검정색으로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체크를 탭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라디언트로서 색상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 왼쪽에 있는 컬러 색상 정지점에서는 00 CCFF를 정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추가가 되죠. 클릭. 위치는 50 정도의 위치에 더블 클릭.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색상 정지점에는 FFFF00.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지점에는 색상 정지점에는 FF6600을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OK를 눌러 주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면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OK를 눌러 주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에 글씨를 써줘야 되겠죠? Horizontal Type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지금 제시되어 있는 글자의 서체나 크기, 이 부분들은요, 지금 현재 최근에 입력됐던 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레이어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옵션 값을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게 변경이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글자는 몇으로 되어 있는지 30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을 3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때요? 글자의 크기가 변경됐을 거예요. 그럼 36. 그쵸? 기존에 지금 새롭게 써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글자 레이어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활성화되어 있는 글자의 속성이 변경이 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속성을 변경을 시켜 주면 돼요. 자, 서체, 그 다음에 레귤러,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30. 어때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색상은 FF, 그 다음에 0099를 지정을 해줍니다. OK를 눌러줬어요.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글자 TI 타이머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됐죠? 컨트롤 엔터를 눌러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맞춰주신 후에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그리고 사이즈는 이 픽셀,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00000 검정을 지정하고 OK를 눌러 주었어요. 자, 됐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시 파일을 저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Ctrl S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신 후에 제출용으로 저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용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뷰에 들어가서 일단은 클리어 가이드로 가이드선을 삭제를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Save As를 눌러서 JPG 방식을 저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문서에 G특기 폴더에 지금 현재 보기에는 수건번호,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3번 입력하고 확장자는 JPG를 지정을 하신 후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속성, 즉 퀄리티는 8 정도 지정을 눌러서 OK를 눌러주었어요. 그 다음에 10분의 1로 축소된 PSD를 저장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 그리고 지금 Constraint Proportion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60에서 0만 지우면은 밑에 있는 하이도 40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OK를 눌러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Save As를 눌러 주도록 하시고요. 네문서에 G특기 폴더에 PSD 파일을 저장을 시킵니다. 자, 됐죠? 그러신 후에 감독관 컴퓨터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